여기 왔는데 전망대인데 전망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 까치집 이렇게 있고 주변에 까치집 있다고 우리 까치가 떠들어대고 저 뭐야 농용꽃하고 이저 벚꽃하고 어울려가지고 있는 곳이네. 목련꽃과 벚꽃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장관을 이룬 곳임.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이게 보통이냐고 이게.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전망대에서 딱 목련꽃과 설국꽃을 아 아니 설국꽃이 아니라 벚꽃을 열심히 감상을 오는 거지 구경. 아, 좀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가야지. 하여간 얼마나 멋지냐 이거. 이건 이 카메라는 이거 저 나이트 기능도 있어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. 근데 저녁을 안 먹었거든. 저녁 먹으려면 가야지. 아이고. 하여간 아주 기억에 남을 곳이에요 여기가. 그럼 여기는 한 우리 집하고 거리 얼마나 되냐고? 아휴 모르겠네. 여기는 한 500m 되나? 500m? 몰라. 여기 정도는 우리 집하고 거리가 500m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우리 집 방향 우리 집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 이쪽 방향. 그래가지고 나 우리 집 이거 지금 날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집이 어리침인지도 저 모르겠네. 이게 건물 위를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짐작 못하거든. 그러면 우리 집이 이쪽으로 요 방향으로 한 500m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. 여기 이렇게 목동에 아주 저 높은 아파트가 미용을 뽐내고 있음. 저한 100층, 80층, 90층. 이 정도가 딱 들어서야 그래야 그래도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? 한 100층 정도. 근데 100층이 좀 넘든가. 그래야 세계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건 뭐 그렇지가 않으니. 아이고, 깍깍깍. 저 소리가 저거 까마귀 소리인가? 아이고, 사람 좀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. 안녕!